블렌더의 공식 매뉴얼에 보면 소프트 바디는 바디가 움직일 때 흔들림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고기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죠. 모델링하기 귀찮으니까 무료 오브젝트를 한번 받아서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무료고 저폴리.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그냥 해보는 건데 이거 되게 복잡한 오브젝트는 네,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걸로 해서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제가 링크는 아래다가 첨부해 놓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면 이렇게 있죠. 여기 오브젝트 파일 불러오면 되겠네요. 메뉴에서 파일 누르고요. 임포트 오브젝트 파일 해준 다음에 방금 전에 다운받은 물고기를 불러오겠습니다. 오브젝트 파일 PC 오브젝트 있죠. 자, 이거 이렇게 불러줄게요. 렌더 모드로 했을 때 자줏빛으로 표시되는 거는 텍스처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아래창에서 쉐이더 에디터 들어가서 보면 여기 이미지 텍스처 여기 들어있는데 파일을 못 찾았나봐요. 폴더 눌러서 열어주고요. 여기 텍스처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텍스처 들어가서 PC 열어줄게요. 그러면 네, 물고기가 이렇게 있네요. 솔리드 모드로 가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보면 일단 확인 좀 해보죠. 지느러미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메쉬가 너무 적어요. 그죠? 그러니까 엣지 선택 모드에서 하나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R 눌러서 루프 컷 해줄게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루프 컷은 5번? 네. 자, 얘도 똑같이 할게요. 아래 지느러미. 자, 일단 얘도 좀 나눠줄게요. 자, 여기 엣지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R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네. 루프 컷. 자, 그 다음에 얘도 컨트롤 R 눌러서 루프 컷.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쪽도 엣지 선택하고 컨트롤 R 눌러서 루프 컷. 꼬리 지느러미도. 자, 컨트롤 R 눌러서 루프 컷 해주고. 자, 이제 버텍스 그룹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엣지 선택 모드에서 선택하고 한번 선택하고 Alt 누르고 또 한번 선택하면 그냥 여기 정도로 하죠. 그냥 뭐. Alt 누르고 자, 빙글 자, 둘러서 선택이 잘 됐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크 심 해주겠습니다. 우리 그 UV 할 때 해봤죠. 마크 심. 자, 얘도 선택하고 Alt 클릭해서 둘러서 선택한 다음에 마크 심. 마크 샤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얘도 이 정도에서 둘러서 마크 심. 지느러미들 마크 심. 심라인이 잘 둘러서 선택됐나 잘 보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크 심. 그리고 위쪽 지느러미도요. 둘러서 선택하고 마크 심. 자, 이렇게 해서 지느러미들을 심라인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몸통에 있는 엣지 하나를 선택하고 링크드 셀렉션 L 눌러서 링크드 셀렉션을 해주는데 이쪽 옵션에서 심 이거를 체크를 해주면 심라인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줘요. 지금 몸통만 선택이 됐죠. 자,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 버텍스 그룹 추가해주고요. 어사인 눌러줄게요. 웨이트 페인트 모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바디만 빨갛게 칠해져 있죠. 여기 웨이트 메뉴에 들어가서요. 스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경계면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 아래쪽 옵션 중에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반복한다는 뜻이죠. 이거를 스무스를 반복해주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부드러워지는 거. 자,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오고요. 돌아와서 소프트 바디를 하기 전에 소프트 바디를 하면 이제 얘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일단 얘 움직임부터 좀 만들어줄게요. 물고기는 주둥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중심점을 앞쪽으로 해줄게요. 엣지 하나 선택하고요. Shift S 눌러서 3D 커서 옵션을 켜준 다음에 커서 to selected 내가 지정한 자리로 3D 커서로 옮기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주면 3D 커서가 이리로 왔죠. 그 다음에 탭하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간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Set Origin 기준점을 Origin to 3D 커서 네, 3D 커서가 있는 위치로 기준점을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Shift S 다시 눌러서 3D 커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물고기는 로테이션 해주면 이렇게 여기 주둥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이 흔들림을 자동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물고기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Z축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자, 여기 로테이션에 Z축에다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Insert Single Keyframe 이걸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싱글 키프레임을 넣어주고 창을 하나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은 그래프 에디터를 만들어 줄게요. 자, 열어서 자, Z 로테이션 우리가 해놓은 거 있죠.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위에 메뉴에서 키 들어가 보면요. 여기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거를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노이즈를 줄게요. 자, 이렇게 주면 뭐가 막 생겼어요. 그죠? 이 노이즈가 생성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재생해 보면요. 물고기가 이렇게 움직여요.
너무 방정 맞죠? 방금 만들어 놓은 노이즈 모디파이어를 조정을 값을 조정해 주려면요. 이 그래프 에디터에서 알파벳 N 누르고 여기 보시면 모디파이어가 있어요. 네,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노이즈 모디파이어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애를 좀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스케일 값을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애를 좀 이 각도를 좀 적게 하고 싶으면 스트렝스 값을 줄여주시면 돼요. 자, 지금 너무 방정 맞으니까 스케일 값을 좀 올릴게요. 그럼 여유로워지죠, 그래프가. 자, 재생해보면요. 이렇게 되죠. 스트렝스를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0.7. 이렇게 여러분들 취향대로. 네, 이렇게 흔들리는 액션을 만들었고요. 위치 값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그 핀볼 애니메이션 할 때 했던 그 패스 애니메이션을 하면 훨씬 더 좋게 하겠지만 그걸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앞으로 직진만 하겠습니다. 120프레임까지 Y축으로 이렇게 와라. 그리고 키프레임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오겠죠. 자, 이제 지느러미 흔들리는 걸 구현을 해볼게요. 자, 물고기에다가 소프트 바디를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골이죠. 골 들어가서 일단 디폴트 값을 1로 최대로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를 손봐야 되는데 지느러미가 움직여봤자 이게 막 찌그러지면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밴딩을 최대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티프니스도 줄게요. 자, 재생 한번 해볼까요? 버텍스 그룹을 설정 안 했네요. 자, 그룹 설정해주고 재생해보면요. 자, 난리가 나죠? 자,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죠? 자, 이거는 일단 댐퍼 값을 좀 올려서 짜잘짜잘한 움직임을 좀 죽여줄게요. 최대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좀 가져야 되겠죠? 얘가 지느러미가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막 늘어나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0.9. 자, 이거 실수로 9 누르면 안 됩니다. 자, 0.9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조금 힘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셀프 컬리전 주겠습니다. 충돌 인식할 수 있게. 셀프 컬리전의 계산을 맥시멀 해서 다시 해볼게요. 지느러미가 몸속으로 박혀서 자꾸 이렇게 해주면 네. 좀 괜찮아졌죠? 자, 그 다음에 물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면 그 저항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반듯하게 있으려고 하는 그 힘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우리 만들어봤던 포스필드에서 윈드로 구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Y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바람 세기를 좀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윈드가 물고기를 따라다녀야 되니까 윈드를 선택하고 그 다음 물고기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P 눌러서 네, 페어런트 걸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재생해보면 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러면 이제 캐시해서 베이크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커피 한잔 하세요. 자, 이 정도 속도로 베이크가 되는 거는 우리가 아주 로우 폴리 오브젝트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베이크가 끝났습니다. 자, 한번 재생해보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프트바디의 옵션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활용 예제까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시뮬레이터들은 기계적으로 값을 외우는 것보다 결과물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싶을 때 어디를 손대야 되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좀 만들어 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바디 애니메이션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뮬레이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